안녕하세요. 엑소호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구마모토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전 3시 51분경에 2.4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군발 지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계속 지금 5월 2일에도 2.5, 그 다음에 5월 6일에 4.0, 5월 7일 날 2.3, 5월 15일 날 2.0. 이때 굉장히 경계선이었죠. 오이타라든지 아소에 영향을 줬습니다. 5월 15일, 그리고 이제 5월 21일에도 2.9 군발 지진, 5월 21일 또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2일에도 구마모토 2.5. 그다음에 오늘 5월 25일 날또 오전 3시 51분경에 구마모토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지진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저기죠? 재팬의 이토만 어제 5월 24일 저녁 11시 41분에 4.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쿠니 오늘 오후 1시 28분 49초 4.6. 지금 이 난세이제도에서 지금 요나쿠니와 4.6, 그 다음에 그 이토만 4.8 이렇게 지진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대만 화롄, 지금 보시면은 화롄, 대만 화롄 4.1, 그리고 23일, 24일 재팬 이토만, 25일 재팬 연합군, 이렇게 대만에서 재팬으로도 치고 올라오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데이터 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항상 유심히 봐놓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23 대만 화롄, 24 재팬 이토만, 25 재팬 요나쿠니, 이렇게 지진이 났다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알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지진의 양상에 대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보시면은 이 마리아나, 항상 말씀드린 이 마리아나, 이쪽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보시면은 이쪽 라인이, 움직이고 있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팬에, 이제 계속 지진을 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이 지진들의 일본에 지금 현재 지진 나는 양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마리아나의 마리아나 제도, 그다음 오가사와라 이즈 제도 요쪽에 지금 이제 하츠오지마 세번 났죠. 이쪽의 지진들이 어디를 지금 가리키고 있느냐를 대충 파악이 되는 거죠. 아, 이 지진은 우리가 이제 파악이 되는 겁니다. 아, 우선은 이쪽 라인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걸볼 수가 있죠. 이쪽 라인은 간토와 이 도호쿠, 홋카이도 이쪽입니다. 아, 이쪽에 좀더 강한 어떠한 그 영향을 좀 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난세이제도 오키나와 이쪽으로 해가지고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큐슈, 이 구마모토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구마모토로도 영향을 준다. 단 지금 세력을 봤을 때에는 이쪽, 이 홋카이도 뭐 아오모리라든지 그쪽에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 그 후쿠시마 쪽에 쏠린 거를 봐서는 뉴질랜드 쪽이라든지 바누아투, 피지, 통가 요쪽에 지금 지진이 많이 나고 있겠구나라는 걸또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지진 나고 있겠죠. 보시면 역시 뭐 굳이 찍어보지 않더라도
알수 있는 거죠. 이제는 뭐 뉴질랜드겠죠. 뭐 뉴질랜드. 다음에 여기도 뭐 뉴질랜드 쪽, 여기도 뉴질랜드 캐르마데. 뭐 피지 통가 이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통가. 뭐 그렇죠. 월리스푸트나 예, 하는 그쪽입니다. 바누아투 쪽도 로얄티 또 움직이고 있죠. 뭐 이제 바누아투 쪽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이 정도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바누아투 5월 22일 4.6, 바누아투 4.7, 솔로몬 제도 4.6, 솔로몬 제도 5.4. 솔로몬에서 계속 난다는 건 별로 안, 제 팬한테는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거. 솔로몬 4점. 계속 솔로몬에서 네 번인가 났죠. 안 좋은 시그널인데, 이건 파피안으로, 파피하러 와서, 이게 또 Y자를 그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Y자 곡선입니다. 이 Y자 곡선을 또 그리고 있죠. 그럼 이걸 보시면은 또, 이게 뭔가 또, 안 좋은 불길한 예감을 또 들게 하는 겁니다. 이런 Y자를 또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쪽으로 또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이게 뭔가 안 좋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안 좋은 게 반드시 재팬에만 큰 대지진을 발생시킨다라는 걸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전형적인 Y자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라든지 캘리포니아나 오리건, 뭐 이쪽, 네바다, 아니면은 남미의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특히 칠레 이쪽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브레고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브레고리의 안 좋은 것이 반드시 재팬에만, 일본에만 큰 대지진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칠레라든지 미국 이쪽에 강진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중미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 브레고리 라인에 조만간 큰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Y자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남태평양에 더군다나 솔로몬에서 네번 났죠. 이런 그 남태평양에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오면서 봤을 때, 물론 좀더 디테일하게 알려면 좀더더 분석을 더 해야겠죠. 지진들이 하나하나 쪼개서 분석을, 과거의 히스토리도 보고 막 레퍼런스 봐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브레고리 라인에서 큰 강진이 조만간 나겠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이제 이그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쪽 뭐 뉴질랜드, 만약에 칠레 교민분들이, 만약이 아니라 많이 계시죠. 칠레에도 유학생 분들도 일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라든지 남미 쪽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시기에는 좀 조심해, 저기 지진에 조심해야 되는 게 별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살고 계시는 국가의 기상청 뉴스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미국에 살고 계시면 미국의 기상청 뉴스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브레고리는 아니지만 중국의 최근의 지진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말씀을 드리죠. 과거의 히스토리 상에서 중국과의 연관성, 뭐 아프가니스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그좀더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중국 쪽도 지금 계속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중국 쪽 역시도 지금 이렇게 육안,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이 상태만, 이것만 보더라도 이렇게만 굉장히 과거의 대지진 당시에 그러한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자체가 이것만 보더라도 대충 눈에 보이죠. 이제 뭔가 그 중국 쪽에도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조심조심 당분간은 조심해서 우리가 조심한다는 게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사시는 나라에 그곳에 이제 지진 상황을 그 사시는 곳에 지진 상황을 계속해서 만약에 터키에 사신다면은 터키의 기상청의 기상 뉴스를 지진 뉴스를 자세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지진 상황 이렇게 지진이 이런 상황일 경우라면은 화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항상 지진과 화산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씀드렸죠. 그 동일본 대지진 나기 얼마 전, 한달 전에 그 사쿠라지마 폭발을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그 큐슈의 그 중소형 화산들이 계속 폭발했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미 뭐 지진은 뭐 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피해는 만약에 그 미야기현 3월 9일 날 7.3이 있을 때 미리 조금만 액티브하게 좀만 더좀 준비를 했다면 피해가 좀 최소화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감추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잘못된 것은 드러내고서 해결하고 치료를 해야 돼요. 곪으면은 큰 병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내가 일본에 살고, 내가 일본이 좋아서 일본을 공부하고, 좋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잘못된 것까지 그걸 감싸주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일본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데, 그거를 일본인이기 때문에 무조건은 잘못된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내가 일본을 선택해서 일본을 갔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일본 선택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곳에 무조건적으로 다 예스맨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오히려 그게 일본을 죽이는 일이에요. 제 말이 분명하게 맞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실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일본을 죽이는 겁니다. 일본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들추어내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본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지금 이제 7월 23일 올림픽이 두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뭐 진짜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만약에 도쿄에서 한 진짜 6.5 내륙 지진 때려도 쉬쉬 할수 있어요. 도쿄 올림픽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추어낼 거는 들추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